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저희 시그니처 컨텐츠 선물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맨날 선물 전문가라고 하고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5만원 내외로 맞췄어요. 그냥 싼 아이템, 가성비템 아니고 확실한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서 5만원 내외인 아이템들을 골랐고요. 또 제가 고른 아이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종종 카테고리 내에서 대체제 어떤 아이템들이 요즘 핫한지 취향별로 고를 수 있게 가능성을 열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무드의 다른 아이템들을 구매하기 좋은 편집샵, 선물 사기 좋은 사이트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두고두고 보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 준비하시고 전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방용품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짜라란. 처음엔 감성템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촬영 때문에 스튜디오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이게 있어서 저는 국가에서 뭐 보급품으로 나눠주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브랜드 잘 안다는, 이감 좀 있다는 분들이 선호하는 보온병이고요. 제가 써봤을 때 이 제품의 탁월한 점은 안에 유리병으로 돼 있어서 보온 본행에 탁월해요. 뜨거운 물을 밤에 부어도 까먹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따뜻할 정도로 보온 효과가 탁월하고요. 본행도 13도 이하 본행은 하루 24시간 유지가 된다고 해요. 또 물 안 먹는 집은 없으니까 자취든 신혼부부든 아니면 애기 있는 집이든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보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디자인 말고도 카페, 티, 그리고 다른 색깔의 아이템도 있거든요. 입고 됐다 하면 바로 품절이라서 내 눈에 재고가 남아있다 하면 바로 클릭 구매를 하셔야 되고, 말 나온 김에 보마켓도 같이 소개를 드리면 요즘 라이프스타일 전문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생활 편집샵이에요. 여기는 처음에 지역 색을 반영한 슈퍼마켓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2호점, 3호점으로 확장되고 있는 곳인데, 들어가 보시면 당장 내 주방에 지금 있어야 되는 생활 필수품인데 깔끔하고 디자인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3만원 이하의 귀여운 집들이 아이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실리나 본으로 반찬통, 이것도 어마어마한 인기였는데 자취 시작한 친구 아니면 맨날 반찬 싸주는 엄마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방 아이템은 제 취향을 200% 반영한 아이템, 스테프의 오븐 장갑이고요. 제가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들의 얼굴을 보고 나 요리를 배워야겠다 마음먹은 장갑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짝짝이로 산 게 아니라 다른 색깔이 한 세트인 아이템이고요. 오븐 장갑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고무가 있어서 일단 뜨거운 거 다 집을 수 있는, 냄비든 뭐든 다 집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게 용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게 스테프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창립자가 코시국에 뉴욕 아파트에 혼자 갇혀 살면서 아 일상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 해서 만든 브랜드래요. 그래서 이 오븐 장갑 외에도 스테프 제품들이 이렇게 팝한 컬러에 다 웃고 있고요. 집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우리 아이 친구들, 그리고 직업이 홈 프로텍터인 분들한테 행복해지라고 선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무드에 선물 사기 좋은 사이트 바꾸기 숍이라고 제가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좀 질릴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너무 괜찮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귀엽고 위트 있고 센스 있는 소품들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바잉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스태프같이 직구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유니크한 아이템들, 그리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팝한 컬러의 귀요미들 많으니까 이런 위트 있는 무드에 선물 사고 싶은 분들은 바꾸기 숍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 순서상 이제 실용템이 나올 때가 됐죠. 살림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바뜨야 제품이고요. 너무 예뻐서 믿기지 않겠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원래 이 바뜨야 브랜드가 스테인리스 제품들 만듦새 있게 잘 만든다고 어머니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예요. 어머니들 말 다 했죠. 음식물 쓰레기통 말고도 싱크랙, 키친랙 이런 것도 정말 유명하고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면 좋은데, 제 기준 이런 아이템들은 품질은 좋은데 너무 실용템 느낌이라서 선물보다는 본인이 사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이 음식물 쓰레기통이었거든요. 화면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워요. 손잡이도 월넛 손잡인데 주방에 있어도 전혀 미간을 해치지 않고요. 안에는 링이 있어서 비닐을 넣고 링으로 고정한 후에 사용해도 되고 비닐 없이 사용을 하고 그냥 씻어도 되는 아이템이라서 진짜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뚜껑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끼는 게 깊게 디자인돼 있어서 냄새 차단에 도움이 되고 고리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걸어두고 부으면 돼서 여러모로 신경 쓴 흔적이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실용파들한테 만듦새 괜찮으면서도 미니멀하다 이렇게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감성파잖아요. 제가 이 음수통을 구매를 하고 스테인리스 쿼리 너무 괜찮아서 바뜨야의 다른 제품도 구매를 했는데요. 짜라란, 스테인리스 커틀러리예요. 이렇게 3개 세트로 샀는데 진짜 유니크하죠? 이건 네덜란드 디자이너랑 콜라보한 커틀러리인데요. 엄청 견고하고 이런 아웃라인 디자인도 흔하지 않아서 남자분들 집에 이런 거 있으면 어? 이 사람 감각 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 10,000원대인데 이렇게 3개 세트로 해서 30,000원대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집들이 선물의 정석인 브랜드 헤이.
이제는 정말 유명해져서 브랜드 소개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장점을 조금만 소개드리면 북유럽 디자인이 가장 발전했던 1950년, 60년대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브랜드예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쁜데 가격도 합리적이라서 젊은 층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은 브랜드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5만원대 내외 아이템들이 가장 많아서 선물 노다지지만 그 중에서 진짜 괜찮은 뉴 아이템 위주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헤이 젓가락. 이건 나무 젓가락인데요. 컬러 블록이 너무 예쁘게 잘 돼 있고 애초에 이 디자인 자체가 동양의 젓가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이템이라서 뭐 한식이든 일식이든 우리가 그냥 먹는 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실용적이고 가격도 4만원대. 또 재질도 나무 젓가락이라서 어른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이템은 빨래 바구니인데요. 오늘 제가 이 모든 아이템들 여기 담아서 가지고 왔어요. 보통 그냥 수건 쓰고 툭, 옷 벗어서 툭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물건 보관하기도 정말 편하고 디자인도 모던하고 컬러도 상큼해서 그냥 바닥에 놔둬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한 아이템이에요. 사이즈는 이 깊이별로 두 가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스몰 그리고 라지 사이즈도 있는데 이혜리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이혜리 바스켓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스몰이랑 라지랑 이렇게 끼워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공간 활용도 되고 컬러 블록도 예쁠 것 같아서 저는 라지 사이즈 구매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집들이 선물계의 정석인 헤이 그 중에서도 괜찮은 아이템들 픽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은 향 인테리어 제품으로 넘어가서 추천드리면 처음은 디스틸의 룸 스프레이입니다. 최고의 인테리어는 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무브먼트 스테이라고 본인의 리빙 취향을 찾을 수 있는 공간 편집샵에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숙소의 문을 싹 열었는데 숲속의 향이 나는 거예요. 산림욕할 때 나는 향.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향을 봤는데 디스틸. 저는 이렇게 로고랑 향이랑 패키지랑 모든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일치를 했을 때 아, 이 브랜드는 확실한 철학이 있다 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 디스틸이라는 브랜드가 그랬어요. 딱 봐도 이제 미술 사조 중에 데스틸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불필요한 장식은 없앴구나. 그래서 로고도 고딕이구나. 그래서 향도 딱 정갈하구나. 이렇게 모든 요소들이 통일돼 있고 브랜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철학이 딱 보여서 이런 거는 선물하면 칭찬받죠. 향도 저는 그린 리브즈라는 향을 선택했는데 말 그대로 나뭇잎한테 나는 향, 더 정확히 말하면 맨발로 비운 숲을 산책했을 때 나는 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향이 무조건 필요해서 이걸 구매를 했고 남자분들한테는 모스 브라운 향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가격은 3만원대, 공간뿐만 아니라 섬유에도 뿌릴 수 있어서 여러모로 꿀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템을 처음 발견한 무브먼트 랩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도 감도 높은 리빙 브랜드를 큐레이팅을 정말 잘 해놨어요. 가격대가 조금 천차만별이긴 한데 요즘 리빙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는지 공부할 겸 선물할 겸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위트 있고 힙한 선물 추천드리고 싶은데 템버린즈의 토일렛 프레그런스입니다. 말 그대로 화장실 향수, 응 냄새를 없애주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템버린즈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화장실 냄새를 잡아주는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고 왠지 내가 그걸 쓰면 내가 냄새가 심한 사람인 것 같고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템버린즈에서 팝업도 그렇고 패키징도 그렇고 되게 위트있게 풀었는데 와 저는 쓰고 싶더라고요. 포장도 딱 선물하기 좋게 센스있는 패키징에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든 다음에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그 물 수면 위로 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먼짓을 해도 철통 방어를 해주는 아이템. 그래서 추천 대상 아직 좀 내외를 해야 되는 신혼부부 그리고 집에 손님이나 친구 많이 부르는 인싸친구 그 외에 저처럼 호기심 많은 친구까지 딱 센스있게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닥터 브로머스.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한 비누인데요. 제가 브랜딩 책을 자주 읽는데 거기에 항상 예시로 등장하길래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아니 브랜딩 책을 쓸 정도면 브랜드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는 거는 확실한 철학이 있는 브랜드고 선물하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래서 장점을 봤더니 원료가 클린하고 공정이 정직하고 친환경적이고 자극이 없는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뷰티템이라기보다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니베아 같은 스테디셀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도 정말 다양한데 향 따라 기능도 다르거든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의 향을 선택해서 선물 세트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 환경 따라서 만약에 아기가 있는 집이다 하면 베이비 마이드를 추가한다거나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친구한테 선물한다 하시면 아버님도 같이 써보시라고 페퍼민트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센스있게 조합을 해서 선물을 하시면 너무 좋을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은 집들이 선물할 때 휴지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휴지 대신에 선물하기 좋은 세정 물티슈, 쿼시 제품인데요. 이렇게 뽑아 쓰면 좋은 세정 물티슈예요. 저도 이거 두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찌든 때, 창문 틀,
음식물 자극 같은 거 깔끔하게 닦이고요. 걸레나 행주는 쓰고 나서 그냥 놔뒀을 때 세균 번식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품은 항균 테스트도 완료했고 유독 성분도 없어서 한번 쓰면 계속 쓰게 되는 세육관 같은 아이템이에요. 보통 물티슈, 세정티슈라고 하면 숨겨야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건 당당하게 그냥 책상 위에 놔둬도 너무 감각적인 디자인이라서 선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 정말 만원대로 가볍게 하고 싶은데 효질은 너무 뻔하다 하시는 분들이 쿼시 아이템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디자인 여러 개니까 그 중에 골라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패브릭 아이템으로 넘어가서 추천해드리면 실내화. 실내화도 제 선물 추천에 항상 등장하는 아이템인데 예전에 제가 프랭클리 슬리핑 브랜드 추천을 하면서 소재 좋고 색감 예쁘고 밑창에는 미끄럼 방지 택도 있어서 슬리퍼 선물은 이거다, 특히 커플템으로 주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확실히 편하고 디자인도 독보적이라서 카톡 선물하기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PTS, 이거는 떠오르는 브랜드인데 테리 소재랑 팝한 컬러감, 그리고 구비 통급으로 높아서 또 인기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리 소재 아이템들보다 이 쿠션 재질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실용파들보다는 원래 패션 관심 많은 분들한테 너 집에서도 유니크해라 라는 느낌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들고 온 건 PEDCL의 양털 슬리퍼예요. 너무 귀엽죠? 사실 제가 요거는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 때 하려고 마음속에 저장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때 되면 이걸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고 싶으면 지금 사셔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대란이 났냐면 일단 양털이라서 굉장히 귀엽고요. 두 번째로 이게 포인트인데 수족냉증인 분들한테 탁월한 아이템이에요. 보통 우리 발 시려우니까 수면 양말 많이 신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은 수면 양말보다 훨씬 더 두껍고 집에서 어그를 신는 느낌이라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가 있어요. 또 귀여우니까 볼 때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슬리퍼 얘기 나온 김에 아는한 아이템으로 추천해드리고, 내 여자친구가 너무 손발이 차다, 내 가족 중에 발이 너무 시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꿀템인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작가의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리빙 소품들 위주로 한번 추천해드리면, 첫 번째가 라이프앤콜렉트의 플러피 타임클락. 이것도 크기 따라서 5-6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홍소희 작가의 드로잉을 쿠션에 구현한 제품이에요. 그냥 툭 놔둬도 되고 벽에 걸어도 되는 아이템이라서 자취하시는 분들 침대 옆에 귀엽게 놔두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실용성을 따진다 하시면 숫자가 다 들어간 가로 형태의 이 제품 추천을 드리고, 또 실제로 봤을 때는 여기 정사각형 이 제품이 이 드로잉이 자수로 돼 있어서 조금 더 퀄이 높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감성파한테는 이 정사각형 아이템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나피스 케어 작가의 작품들인데 협업하는 모든 아이템들의 매력도를 확 올려주는 대단한 작가예요. 다 괜찮은데 저는 비믹스랑 콜라보한 제품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이런 시계 아이템도 책상 옆에 놔두면 유용할 것 같고, 조금 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조명을 선물해도 너무 유니크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점은 만드는 쪽쪽 품절이라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사고 싶다 하시면 이나피스 케어 작가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입고가 되면 구매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또 조명류에서 추천해드리면, 요새 일광전구 너무 핫하고 루미에르 조명 너무 예쁘고 글로시 조명도 너무 귀엽고, 근데 요런 것들은 취향도 좀 타고 가격대도 있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괜찮은 조명을 또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의 조명이고 모마 디자인 스토어에도 판매가 되는 조명이거든요.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가치를 인정받고 차별성까지 있어야지 입점이 되는데 거기서 판매가 되는 조명이고요. 또 기능 부분에서 한번 보면 제일 좋은 게 무선. 충전하고 나서 선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밝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밝진 않은데 서브 조명으로 침실이나 책상에 활용하기 좋고,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꺼질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서 기능적으로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정말 미니멀한 디자인이라서 취향도 크게 안 탈 것 같고 어느 집에 놔둬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가격도 3만원대라서 그냥 무난하게 선물하기 좋은 조명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최대한 영끌해서 5만원 내외로 살 수 있는 아이템들 다 모아왔거든요. 저장을 해놨다가 두고두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열심히 아이템을 모았다가 다음 선물 추천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